서면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는 없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물가 때문에 난린데 정치인들은 너무 배부르네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정당에 나가는 수백억의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2살에, 36세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52살에 오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집이 뭐 잘 사는 집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부산 자갈치장 아시죠? 그 자갈치장 지게꾼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치를 쭉 하면서 한 20년간 정치를 했는데 나이에 비해서 제가 좀 선수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인데 이 오늘도 아침에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정치가 이 썩었습니다. 정치가 썩어가지고 이 썩은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미래는 없다 이러거든요. 저 조경태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개혁을 해야 되고 이 3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국토개혁과 국가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이고 이 정치개혁은 바로 저 조경태와 위대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주역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 세 가지는 꼭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태의 3패의 정치개혁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1패는 바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폐지 공약이 2패의 정치개혁이 국회의원들 거짓말하고 제지어도 감옥소에 안 가지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태의 2패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정치 바닥을 쭉 와서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물가 때문에 난린데 정치인들은 너무 배부르네요. 저 조경태의 정치적 소신은 정치인은 가난하고 국민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당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정당에 나가는 수백억의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대국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동료 중에 이곳 동대문에 오면은 저는 부산이지만 여러분과 관련된 동료를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동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아시죠? 이 순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